하이 여러분, 뿌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야외 촬영을 나왔는데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폭탄 맞은 수조가 있었습니다. 이끼 폭탄 맞은 수조가 있었는데 그 수조에다가 생이새우가 이끼를 잘 먹기 때문에 구피천에 있는 생이새우를 약 300마리를 잡아다가 수조에 넣었더니 며칠 만에 이끼가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믿으신 분들도 많지만 이거를 또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외 나왔는데 또 돌멩이 봤는데 이끼가 엄청 많네요. 아, 이게 보이십니까? 이끼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거를 두 개만 가져가 볼게요. 자, 이런 거 있죠. 자, 보이세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뭐야? 플라나리아니 거머리니.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거머리가 알로 산란한다는 거? 야, 너네 거머리지. 무튼 이런 이끼가 무성하게 나 있는 이 돌멩이를 두 개 정도만 가져가서 이게 얼마만큼만의 생이새우가 없애는지 제가 실시간? 아니 하이퍼랩스로 한 번도 끊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을 하신다면 그거 뭐 하루 이틀 찍은 거 원본을 그대로 뒀다가 제가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무튼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끼는 뭐 유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찬나 안드라우라고 인도가물치 키우는데 굉장히 이쁜 안드라우를 한 쌍을 잘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끼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항은 지금 보면 이끼가 엄청 벽에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시나요? 정면이 좀 잘 안 보일 뿐더러 잘 보시면은 수초들에게도 이끼가 좀 나 있는, 좀 거뭇거뭇하게 나 있는 왼쪽 오른쪽이랑 좀 차이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나 있기도 하고 여과기 뿐만 아니라 돌에도 이끼가 조금씩 많이 나 있거든요. 좀 이렇게 거뭇거뭇 좀 더러운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돌 보시면은 돌에도 이끼가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보다 이끼가 더 많이 나 있는 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끼들이 또 나와 있거든요. 빨간 이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폭탄 이끼, 아니 이끼 폭탄 맞은 수조에 제가 생이새우를 다시 투입하기 위해서 이 주작과 의혹 주작이라는 단어가 싫어가지고 제가 생이새우를 다시 수백 마리 잡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다 일어나서 아 맞다 수조 있잖아 약간 이래서 지금 갑자기 또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이새우와 구피가 엄청나게 많은 구피천입니다. 이야 진짜 정말 오랜만에 오네요. 자, 근데 이런데 와 저기 구피 왜 이렇게 많아. 여기만 해도 구피 수백 마리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안에? 제가 한번 이걸 대고 잡아볼게요. 와 진짜 많다. 여기다 살짝 대놓고 제가 발로 이렇게 해서 이걸 몰아서 우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진짜 많다. 자, 지금 한 번만에 잡은 구피의 양인데요 구피들이 진짜 없어지는가 싶더니 엄청 다시 많아졌습니다. 어쨌거나 뭐 겸사겸사 구피천의 근황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너네 잡으러 온 거 아닌데? 근데 이쁘... 와 근데 색깔 이쁘긴 하다. 근데 너네 잡으러 온 거 아닌데?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생이새우 잡아봅시다. 자, 그리고 제가 구피를 전에 여기서도 많이 잡았었거든요. 여기도 한 번만 해볼까? 자, 여기 족대가 필요 없어요. 족대가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족대 없이도 그냥 이쪽만 이렇게 몰아서 우와 진짜 대박이네. 근데 새우가 생각보다 좀 작고 많이 있진 않네요. 여기에 생이새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이새우를 잡아봅시다. 아 많이 없어졌나 설마. 생이새우 잡아야 되는데 이쪽에 붕어가 엄청 많네. 오 저기 오 붕어들 보이시나요? 우와 붕어 수십 마리가 있네. 붕어 크기가 크진 않아요. 근데 자 생이새우를 잡아봅시다. 이야 우와 아직 많아. 우와 이러면 잡아갈 수 있어. 지금 약간 푸른 색깔 있죠?
푸른 색깔이 생이새우기도 한데 색깔이 조금 빨갛거나 갈색깔이거나 이러면은 대부분은 다 새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이새우가 다 좋습니다. 지금은 자, 여기 새우가 많을 거예요. 우와, 이야, 기가 막히다. 그냥 후딱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야, 번식을 아주 잘했구만. 자, 새우랑 송사리과 애들은 진짜 최하위, 생태계에서 최하위에 접할 정도로 굉장히 약한 존재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 피라미드의 중요한 생물입니다. 구피드 물살이 세지만 역류하는 물살을 잘 거슬러 올라가네요. 여기 그냥 이런 데만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쑤셔도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분이 좋네요. 뭔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기분이 좋아. 뭔가 잘 잡히는 것도 기분이 좋아. 내가 잘 못 잡아서 그런가 원래 평소에. 잠깐 했지만 엄청 많은 생물들이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촬영까지 하면 한 10분인데 제가 촬영 끄고 한 3분 정도 더 했거든요. 근데 얼만큼 잡았냐면, 와, 이만큼 잡았습니다. 다 섞어서요. 자, 우와, 진짜 많다. 우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기포기 틀었고 집으로 렛츠고. 아, 여러분들 구피전에서 잡아서 먹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엄청나요. 와, 진짜 정말 단기간에 잡았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저도. 오, 이렇게 보니까 더 많아 보이네. 자, 우선은 구피들은 따로 분리를 할 거고요, 생이새우들을 최대한 해서 틀어만 있다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죽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조금 물도 갈아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자, 생이새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은 이 주머니는 게 새뱅이. 아, 구피도 좀 있네. 오. 우와. 다 넣었습니다. 자,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해요. 촬영 시작합니다. 60초에 한 번씩 시작한 정도. 자, 여러분들 드디어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뭐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야, 여러분들 처음에 겉에서 보셨을 때 벽면이 엄청나게 더러운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 거의 서른 몇 시간에서 거의 이틀 됐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겉에서는 안에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더러운 이끼들이 많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이죠? 근데 이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은 아니고 살짝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끼들이 보이시나요? 이 벽이끼는 굉장히 미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리에 나 있는 것들은 잘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울긋불긋한 거. 그래서 제가 이 정면의 벽이끼들을 정면만 청소하고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오! 벨로네 속스의 육식 송사리. 제가 마리당 10만원 정도에 입양을 했는데 잘 지내고 있고요. 얘가 생이새우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 굉장히 빠르죠. 자, 우선은 이끼를 한번 닦아볼게요. 이끼가 굉장히 미세하고 작아서 새우들이 그것까지 못 먹는 것 같아요. 우선은 한번 닦은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이끼 닦이는 거 봐라. 자, 여러분들 정면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잘 보일 거예요. 이 돌에 이끼들이 조금씩 나 있었는데 여기는 많이 안 나 있었지만 제가 이쪽 옆에서 봤을 때 저기 뒤에 있는
익기도 엄청 무성했었는데 지금 짧은 시간이라 그런지 굉장히 억센 그 두꺼운 익기들이 완전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먹어서 없어진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부분이 이제 붉은색 익기들이 나 있었는데 그 익기들이 생각보다 싹 없어졌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아직 조금 붉긴 한데 이것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 같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진짜 많은 새우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이끼를 지금 다 먹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목에 굉장히 많은 이물질들이 있었고 근데 찌꺼기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와 진짜 말끔해진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저기 여과기에도 굉장히 많은 더러운 이물질 이끼들이 조금씩 나 있었던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과기 소리 때문에 잠시 꺼놔서 그렇지 한번 볼게요. 여기 뒤편이 들어갔거든요. 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새 스펀지처럼 굉장히 말끔해졌습니다. 이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보이죠? 이렇게 진짜.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 수초 있죠. 이 수초에도 굉장히 더럽게 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포 애프터로 왼쪽 오른쪽 보여드리고 유목도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타임레스를 안 했다고 이게 주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고 영상을 그렇게 제가 멀리서 촬영을 오랫동안 못해서 그렇지 진짜입니다. 자 이제 왼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면에 나 있는 이런 벽 이끼는 사실 큰 것들은 없앨 수 있지만 굉장히 미세한 거는 얼룩 같은 건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정면을 닦았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이게 우측에 이렇게 얼룩져 있는 이런 이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생이새우를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이끼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생이새우들이 여기 지금 날아다니는 이 생이새우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수조가 원래 완전 적합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폭탄 맞은 이끼 사육장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어항으로 시작을 했지만 명확하게 많이 없어진 모습 보여드린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느껴지신 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실제로 생이새우를 잡아다가 뭐 이런 어항 수조라든지 뭐 가물치 키우는 가물치 수조라든지 구피 키우는 수조라든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이새우를 잡아다가 한번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초들이 질산염을 잡아먹어주기 때문에 이런 수초들도 무성하게 넣어서 수초 꾸미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수조를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에 꾸려놓은 무한소왕에도 여기에 생이새우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어디 갔니? 수초에도 활력을 주고 불필요한 이끼들도 다 잡아먹어줍니다. 어우 베타가 제가 보니까는 귀엽고 여기까지 뒤에까지 뚫고 들어오려고 하네요. 제 얼굴만 보면은 먹이 주는 줄 알고 오거든요. 하하 어쨌든 여러분들 생이새우는 집안에서 키우는 이제 관성용 어항, 수초어항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한 종류의 생물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영상을 제작했다가 좀 억울한 점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와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 새 유목이 됐네요. 절대 제가 꺼내서 청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유익하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런 수조의 생이새우 굉장히 유익한 생물이니까 한 번씩 넣어보시고 여러분들 집에 인기가 있으면 진짜 제 말 믿고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절대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벨론 해석소에 속하는 이 앞에 육식송사리 번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번식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점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생이새우랑 이 구피랑 좀 들어가니까는 조금 약간 자연 느낌도 나고 굉장히 무신나는데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번식이 되면은 진짜 이벤트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